이번 시간에는 제1장 공중보건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일단 첫날 공중보건학과 환경위생을 하고 이 두 과목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저기 식품위생학과 위생곤충을 할 건데 아마 중간중간 너무 지겹다고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과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린 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기에는 과목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이론 끝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여기 공중보건학 1장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몇 페이지가 페이지는 없지만 거기 이시 우리가 보게 되면 요 1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중보건학의 개념 1장 해가지고 여기 거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봐야 되나 25페이지 이렇게 된 거 있지. 여기를 한번 열어보세요. 25페이지 열어보게 되면 뭐가 다루는 것인가 공중보건학 개념 역학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그 다음 보건 영양 모자 보건 보건 통계 보건 교육 보건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 통계를 두 번 얘기했는데 보건 행정 있고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 내용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자고 26페이지 펴보세요. 공중보건학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 일단 용어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인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관하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우리가 주관하는 시험에서는 공중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답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할 때 공중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목욕탕에 가면 혼자 가면 독탕이다. 요즘 목욕탕도 잘 안 가지만 우리가 독탕이라는 것이 있고 공중 목욕탕 하면 여럿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는 우리가 자격증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공중 보건학 하게 되면 항상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는 장티푸스가 유행을 해요. 뉴스 들어봐서 알죠. 북한은 지금 장티푸스나 디프테리아로 인해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어머 쟤네 왜 저래? 우리가 장티푸스는 옛날 말로 말하면 옌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옌병이 걸렸다 장티푸스 걸렸다 이런 말 들어봐요. 뉴스에서 없지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수돗물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소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북한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낙후돼 있어. 위생이 낙후돼 가지고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A라는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장티푸스가 돌고 B라는 지역은 우리가 보게 되면 암이 발생하는 지역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 암이 더 무섭잖아요. 무섭지요. 그런데 암은 전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장티푸스 같은 경우가 도는 지역이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암이 발생하는 지역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보건사업을 우리가 장티푸스 발생하는 곳을 보건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 암이 발생하는 곳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티푸스가 도는 A지역을 보건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티푸스는 우리가 수인성이기 때문에 똥으로도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대표적인 거 하게 되면 장티푸스 그 다음에 뭐 파라티푸스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지역이 B지역이고 장티푸스 발생하는 지역이 A지역이라면 여러 사람한테 퍼질 수 있는 것은 장티푸스고 암은 옮겨져야 안 옮겨져야 암은 옮겨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는 장티푸스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답을 접근하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럼 공중보건학의 개념 보세요. 개념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게 있죠. 건강의 정의. 그럼 WHO는 우리가 뭘 알았냐면 월드 헬트 오르게이제이션 거기 보게 되면 약자가 있는데 WHO 그랬죠. WHO라는 건 세계보건기구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데 그러면 이 WHO는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세계인들이냐 세계인들의 보건은 WHO가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보건은 보건복지부나 원래 보건복지부 하면 되다 했었는데 2020년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밑에 있던 우리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큰 집으로 갔어요. 중앙청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은 보건복지부와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관리청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WHO가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기 전에 WHO가 발족된 것부터 하셔야 돼요. 1948년 4월 7일 날 WHO가 발족됐어요. 그럼 4월 7일을 뭐라 그러는 거냐면 세계보건일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 본인들이 1948년 4월 7일을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학생은 외워질 것이고 어떤 학생은 안 외워지는데 그럼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을 본인들이 다 쓸 수 있겠느냐? 쓰면 좋지만 못 쓰는 거가 있죠.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은 두 번씩 불러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 WHO는 1948년 4월 7일인데 잘 알아두라 그랬던 거죠. 그리고 4월 7일을 오늘과 달력 보게 되면 세계보건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계보건일이라는 게 시험의 위생사에서 며칠이냐 그럼 뭘 찾는 거예요? 4월 7일이죠. 그럼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것들을 쓸 수 있는 학생은 쓰지만 못 쓰는 학생은 그러면 몰라도 되나 그게 아니고 뒤에 가서 써라 안 써라 이런 말을 안 할 때는 뒤에 가서 거기 있어요.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가 있는데 뭐하러 얘기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반복 효과라는 게 있죠. 지금 여기 한번 왜 그러잖아요. 수박 겉닦기라도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은 이 과목이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배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OT 때 그랬잖아요. 위생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현장 가서 위생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우리는 실무하고 곁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자격증을 안 딴 학생과 딴 학생은 이 이론을 알기 때문에 어떤 거를 시키면 금방 이거를 알아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고 나서 뒤에 가서 이제 이걸 또 외울 때 벌써 한 번 들었으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름는다 이런 것처럼 반복 효과를 늘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가 있느냐? 33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33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진짜 있나 없나? 거 있잖아요. 3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WHO 발족은 언제 됐다? 1948년 4월 7일 됐다 이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책에 없는 내용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데 알아두라 그러면 두 번씩 불러주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귀담아 잘 들으시라는 거죠. 그럼 다시 26페이지로 와보세요. 그 WHO는 우리가 1948년 4월 7일에 발족됐고 4월 7일을 뭐라 한다? 보건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언제 가입했느냐? 1년 뒤에. 1948년 날 발족됐으니까 우리나라는 1949년 65번째로 가입했어요. 이것인 줄 알고. 그럼 WHO는 건강을 뭐라 그랬느냐? 뭐라 그랬냐면 그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중요 표시해 주시고 안녕은 완전한 안녕을 우리가 사람들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WHO는 건강의 정의를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학자나 또는 지역이나 또는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건에 대한 정의는 WHO가 하는 걸 주로 해요. 그럼 WHO는 건강의 정의를 WHO는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육체적. 육체라는 게 뭐가 돼요? 신체죠. 그럼 육체적으로 안 아파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럼 육체가 안 아프면 건강하다 그러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육체만 안 아프면 안 아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도 안녕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적. 정신을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돼요. 정신적 안녕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 사지는 말정해요. 팔다리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안녕하지 않으니까 어제 그저께도 80대 노인이 지나가는데 60대 사람이 뭔 마음이 먹었는지 칼로 찔러가지고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안녕한 거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안녕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안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세 가지가 완전해야 건강해야지 건강하다 이렇게 WHO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거가 일명 건강의 정의예요. 그럼 건강의 정의는 육체만 안 아픈 게 건강한 거다?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안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안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 여기 참고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WHO가 있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나도 다 보고 와요. 그러니까 줄을 쳐보세요. 지금 여기 WHO를 본인들이 내가 읊었으니까 줄 치고 그 다음 밑에 뭐가 돼요?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줄을 치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별표를 하게 되면. 그럼 WHO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이 건강의 정의도 학자마다 틀린데 지금 여기 본인들이 우리가 동영상을 듣거나 실강을 듣는 이유는 왜 한 거예요? 본인들이 한글을 아니까 혼자 봐도 돼요. 그런데 빠른 시간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빨리 합격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다 보고 온단 말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없는 것들을 줄을 치고 중요 표시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잘 들어올 것 같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줄을 치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학자 에드거 데일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말은 누구나 귀만 들렸으면 알지요. 글을 몰라도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많은 양을 전달할 수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효과가 가장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본인들이 귀에 들으면 이쪽에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차트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억양이 WHO는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 정신적, 안녕. 이러면 들려요? 안 들리죠? 내가 넘나지라지요. 이게 일명 차트 이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말 할 건데 여기서 내가 쓰거나 그러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칠판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을 볼 때는 똑같이 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WHO 줄치고 중요 표시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걸 차트를 이용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공부를 지금 동영상 듣든 실강 듣든 요걸 가지고 지금 요 시간에 내가 암기를 해서 내일 시험을 보게 되면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오늘 그냥 줄만 대충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뭐 12월쯤 10월달쯤 돼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합격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루 미루면 어디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미룬다는 거죠. 그 나는 뭐 내가 바로 늙었겠어요? 나도 이 공부 다 하면서 우리가 늙었단 말이에요. 세월이 가면서.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이 있어요. 책을 또 깨끗이 봐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여기 WHO였을 때 1948년 4월 7일 이렇게 써놓으면 본인들이 외워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노트를 하나 정해놔. 거기다가 책에다가 안 쓰고 여튼 썼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정리한다고 하면 정리가 돼요? 안 돼요. 나도 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제 뭐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적어가지고 나중에 책에다가 깨끗하게 적어야지. 나중에 보면 기말고사 때 가도 그냥 낮장으로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해도 그냥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해밖에 못 써요. 법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본인들만 알아보게 쓰고 그 다음 본인들이 외우고 이걸 그냥 버린다고 쳐야 돼요. 이걸 무슨 갑으로다가 동생을 줘야지 친구를 줘야지 그렇게만 먹지 마시고 쓰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칠판을 보라면 칠판을 보고 책을 보라면 책을 보고 나도 다 보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주로 고대으로 굵은 글자로 쓴 거잖아.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아 이걸 가지고 내일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혼자 있을 때는 본인들도 입으로 중얼중얼 웃는 거예요. 그럼 외워져요. 그러나 나중에 문제를 풀면 외워지는 거다 이거죠. 이게 하루가 쌓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나중에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상당한 양 이거 많잖아요.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런데 여기 지금 실강 학생이 금방 자른데 자르면 이거밖에 안 돼요. 아까 내가 공중보안을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뒷장 같은 경우에는 글이 있으니까 여기다 여백 여지를 하나 붙이고 테이프를 붙여요. 그러면 지금 이 학생 자른 거 보니까 어떻게 됐어? 환경위생학도 어디 갔어? 조금 두껍네. 환경위생학 여기.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식품. 곤충학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덜 부담돼요. 사람이 시각적도 상당히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자르고 나면 여기까지 꼭 곤충에서 요거 못하겠냐고 몇 장 되도 않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40점 충분히 맞지. 60점 충분히 뒤집어 쓰고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녀봐. 짊어지고 다니기도 허리 아파요. 그럼 실기는 그렇게 부담 안 가요. 그리고 여기 기출문제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 기출문제 또 문제집을 사요. 그 돈도 없는데 뼈 빠지게 엄마들이 번 걸. 여기 이번에는 내가 뭐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1-1로 갔어요. 그럼 기출문제 이거 시중에 있는 거 살 것도 없어요. 이거 보면 되는 거지 이거를 본인들이. 여기 기출문제를 올해 내가 몇 개 잘라다 버리려다가 그냥 몇 해 내비뒀지. 십몇 해까지. 이것만 해도 나중에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나중에 이제 푸는 마음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여기 보게 되면 1948년 4월 7일 이렇게 해서 줄치라고요. 그럼 이제 됐고 그리고 참 동영상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귀에다가 이어폰을 될 수 있으면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왜냐면 난청하여. 그리고 한참 듣다 보게 되면 귀에서 열이 나요. 본인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에서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는 이어폰을 끼지만 집에서는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이게 왜냐면 난청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따가 또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 알겠지만 얘기하는 거 줄치면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다 듣고 질문하세요. 왜냐면 일부분을 여기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가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따 보면 아마 이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우리가 공중보건학부터 법규까지 한 바퀴 빨리 듣고 그러면 어딘가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질문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또 주구장창 얘기해봤자 지겹기만 하고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들고 나서 질문하는 게
본인들도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나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럼 WHO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설명 들어가는데 육체적과 정신적이 있는데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베낀 사람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한다는 것은 이거죠. 정신이 올바른 맥인 사람이 우리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괜히 지나가는 사람 푹 찌르면 이게 정신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아니죠. 사회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신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은 직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안녕이라는 걸 또 잘 내요. 그럼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다 받아 쓰지 못할 거예요. 사회적 그럼 문제가 서 있어요. 오늘 이따 풀 건데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이 뜻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주어진 임무를 잘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합격하는 게 사회적 안녕이고 그 다음에 직장인이면 자기 신분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 사회 보탬이 되는 거죠. 학생은 학생답게 목표한 바를 충분히 성실하게 일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합격하니까 이것에 사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일명 기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얘기가 누가 세금을 낸다는 건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자가 호랑이가 뭐 하나 큰 곰 잡았다고 제 저쪽 동네 호랑이 못 잡았으니까 개 줘야지 그래요? 아니죠. 사람은 내가 누가 돈을 많이 벌면 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거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없으면 사회의 보탬이 되는 거죠. 이게 일명 사회적 안녕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잘 못 받았었잖아요. 뒤에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WHO가 정의한 것처럼 이걸 찾는 것이고 또 사회적 안녕 또 해석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회복지가 잘 된 거는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사회복지가 잘 된 거는 이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외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변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WHO가 얘기한 것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천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꼴 신체죠. 육체의 꼴 신체가 되는 거예요. 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신체가 되고 정신은 심신이 되는 거죠. 심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생활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생활이 본인도 할 수 있고 사회 보탬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19세기예요. 19세기의 심신,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된다 이 말이 있고 이거는 19세기 전이에요. 19세기 전. 이거는 20세기예요. 20세기. 따라서 현재 우리는 몇 세기예요? 21세기 살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걸 강조하느냐? 생활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순서도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건강의 역사, 순서를 찾아보면 육체, 이꼴 신체죠. 육체 이꼴 신체예요. 신체, 화살표 뭐가 된다? 심신. 심신은 정신이 되는 거죠. 화살표 뭐가 돼요?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니까 생활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도 낫고 그 다음에 어떨 때 현재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육체에 맞추느냐 생활 개념이냐 생활 개념 그 다음에 WHO 정의를 찾아라 이거예요. 이거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외웠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 세 가지밖에 안 했지만 영적 안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영적 안녕은 WHO에서 건강에 집어넣느냐 우선은 안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다고.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거가 이제 더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면 영적 안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추가된 게 아니에요. 그럼 영적 안녕은 우리가 WHO의 우리나라는 우리가 1949년 65번째로 가입됐다랬죠. 그럼 가입 그 사람들 중에서 영적 안녕을 집어넣자 그런 사람도 있고 집어넣지 말자 그런 학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 안녕은 정신적 안녕과 비슷하기 때문에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외에 WHO에서 고려하고 있는 하나 더 찾아라면 영적 안녕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 아직은 건강의 정에 들어가 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맨 첫 번째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은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공중보건은 일단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 뭐 양가로 첫 번째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에요. 중요 표시해주고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럼 단위는 뭐가 되느냐? 지역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양가로 첫 번째 그 다음에
예방을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WHO에서 아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그랬는데 또 이렇게 났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WHO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을 거기 정의 있지만 공중보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방이에요. 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보건학은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중요피시하고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끊으라는 건 거기 질병을 예방을 하고 끊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 애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러고 질병을 예방을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생명 연장이 공중보건학의 목적이에요. 공중보건학의 목적은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뭐가 된다? 생명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박스를 한번 보실래요? 네 번째 줄에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이 있죠. 보고 나서 설명을 할 테니까 본인들이 이제 공중보건학의 대상,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목적은 우리가 보게 되면 목적이 예방이죠. 하나 찾아라 목적 예방 찾는 거예요. 그런데 3대 요소, 공중보건학의 3대 인자, 3대 요소는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수명 연장이 되는 거죠. 그것도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공중보건 쪽에 다 중요 표시하는 것이고 진단 근거는 보건통계예요. 근데 임상의학은 대상이 누구대요? 환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가 돼요? 치료. 그 다음에 진단 근거는 뭐가 된다? 임상검사 그랬죠. 그럼 지금부터 이걸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외웠죠? 이거 쓰는 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도 있긴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공중보건학과 여기 보게 되면 표에 이렇게 됐죠. 표에 어떻게 됐냐면 공중보건학이 있고 임상의학이 있죠. 의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임상의학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병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은 대상이 누가 되느냐? 지역사회 전체 주민 그랬죠. 주민 그랬어요. 그런데 임상의학은 쉽게 병원 가는 의사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들 찾으러 병원에 때로 몰려가요? 개인 가요? 개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간단 말이에요. 개인. 또는 환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목적은 뭐가 되는 거냐면 목적은 지역 공중보건학은 예방이 목적이에요. 예방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예방 하나 찍으려면 예방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3대 요소를 찾아라. 공중보건학의 3대 요소. 요소 인자 똑같은 거죠. 3대 요소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예방이 목적인데 여기 첫 번째 질병을 예방해요. 질병. 그럼 질병 예방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내가 저 북한은 장티푸스가 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장티푸스라는 말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본인들이 아마 본인들이 나이가 20대 초반이면 할머니들도 나이가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마 뭐 저기 80이나 70 후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옌병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옌병이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장티푸스는 앞으로 이제 계속 소화기의 대표적인 거 하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지. 장출혈성 대장염증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장티푸스 이꼴 옌병이라는 말이거든. 똑같아요. 옛날에 사극에서 이런 말 들어봤지요. 왜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조하실 때 신하들이 뭘 잘못하니까 옌병할 거기다 육두문자 내 말이 아니고 어느 방송 사극에서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조하실 때 부하들한테 옌병할 놈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극에서 대중을 하는데 드라마에서 욕을 한다고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만큼 조선시대 때는 장티푸스가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옌병할 육두문자 쓴 것은 열이 펄펄하는 게 장티푸스거든요. 그래서 장티푸스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입이고 병원체는 그렇고 장티푸스 이름을 영어로 티포이드 피버 그래요. 그래서 피버라는 건 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나가지고 죽을 놈 이 소리거든. 근데 지금 그런 말 해요? 학생들한테 옌병할 이러면 학생들 이거 칭찬이요? 욕이요? 이렇게 모를 거라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장티푸스 소화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없어졌느냐? 이거죠. 이거. 왜냐면 지금 똥 푸는 화장실이 많아요. 본인들 집이 다 수세식이에요. 수세식이죠. 수세식이잖아요. 그러면 곤충학과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파리는 똥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파리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화기가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화장실을 다 뭐로 했어요? 본인들이 옛날에 아마 지금 20대 초반은 똥푼 화장실이 뭐냐 모를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똥푼 화장실?
알아? 그래? 그럼 안 돼, 여긴 학생. 그런데 똥푸나 화장실을 모를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시골이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시골에 친척이 없으면, 지금은 거의 시골도 없단 말이에요. 똥푸나 화장실이 있으면 파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파리는 똥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없앤 이유는 소화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다 없앴다는 거죠. 거요. 그리고 또 왜 우리나라는 소화기가 없는 것인가? 이거죠. 물에서 보면 수돗물 이상한 냄새 난다. 안 느껴요? 좀 냄새가 나요. 그 냄새는 아 이게 냄새가 나는 것이 균을 다 죽였구나 이 얘기예요. 이게 일명 환경위생가서 할 거예요. 어떤 거냐 들어보세요. 질병을 예방했다는 것이 소화기를 지금 예방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똥푸는 화장실을 다 모래에 수세식을 바꿨죠. 두 번째는 이제 소독한 거예요. CL2라는 건 염소인데 이걸 이제 기체가 되기도 하지만 액화시킨 거예요. 영도시 사기압을 액화시켜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어요. 물분자 H2O 나중에 이제 환경위생 가서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물에다 집어넣어 액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 HOCl이 돼요. 이 HOCl이 되면 HOCl 더하기 우리가 H+ CL 음연이 돼요. 그럼 이것이 유리형 잔류염소 그러거든. 이게 소독된 거예요. 그럼 소독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잔류염소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나라 법적 잔류염소는 수돗물 정수장에서는 4.0을 넘지 말아야 되고 수도꼭지 탁 떨었을 때는 이 기준치가 0.1 ppm. ppm 이상 나와야 된다. 또는 ppm을 물에서는 뭐라 그래요? 0.1 mg per liter 이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거가 만들어지는 요식이 일명 수돗물에서 잔류염소가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돗물을 저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깨끗하게 처리하더라도 우리나라 수도관이 망가져서 중간중간 하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잔류염소를 남겨두거든요. 그럴 때 이 염소가 만들어지는 잔류염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HOCl 유리형 잔류염소가 균들을 죽인 거거든요. 이걸 물속에 내비두다 보게 되면 수돗물을 탁 틀을 때 이것이 역반응을 해서 CL2가 돼요. 그래서 이 냄새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자세히 안 해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대충 아 염소 소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를 예방했구나. 이 식으로만 알아두면 되지.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서 모른다고 설명을 뭐 띵 질문해봤자 이거 아직 반도 설명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가 설명하는 것이냐? 환경위생 가가지고 한 시간 내내 이거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른다고 설명해봤자 본인들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지 어려웠어. 근데 2학년 되면 쉽지요. 1학년 게 그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이제 환경위생이나 공중보건 첫 번 놀다가 오는 학생들 있을 것이고 이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면 환경위생 파트가 설명하게 되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다 썩을 건 없고 소화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로 만들었고 수돗물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소화기 감염병, 북한처럼 장티푸스 같은 것들이 유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기는 그럼 어떻게 예방을 했느냐? 호흡기는 우리가 내가 20살이 넘으면 다 뉴스를 들으라고 얘기하지요. 지금 우리가 원숭이 두창이다 들어봤죠? 원숭이 두창. 그럼 우리 때는 1978년까지는 두창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어요. 이게 이따 얘기할 건데 두창의 꼴 천연도 마마 그래서 이거를 예방접종 했는데 1980년에 두창이 WHO가 공지를 했어요. 아 지구상에서 박멸됐다. 제너가 1798년에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하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소한테서 고름을 가지고 두창 천연두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 때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80년대 태어난 사람은 이걸 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맞췄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체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숭이 두창하고 천연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밀접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호흡기의 대표적인 것 하지만 두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도 두창을 앓은 거를 본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람한테 걸리는 두창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크면 알죠.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돼서 꾹 들어갔는데 원숭이 두창도 요즘 메스커림에 나오면 여기 물집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접촉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 호흡기계예요. 그럼 왜 호흡기계는 예방접종을 하느냐? 잠복기 때 나가거든.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을 때 거의 예외인 것도 있지만 잠복기 때 나가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호흡기는 왜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졌느냐? 예방접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수세식
화장실로 수세식 화장실로 바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을 소독해서 줬기 때문에 소화기는 없어진 것이고 호흡기는 뭐 예방접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찾을 때 이거예요. 그럼 호흡기는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이 무엇이냐? 예방접종. 그 다음에 소화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똥 같은 걸 깨끗하게 치우는 것을 환경이 생겼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병을 예방한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산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61세가 되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오래 사셔서 감사하다고 환갑잔치 했지요.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들은 79.몇 세, 여자들은 84.몇 세이기 때문에 거의 80세를 넘지요. 그런데 61세 살았다고 환갑잔치 하면 아 누구는 61세 한 사람 욕 바가지를 먹는데 바빠 죽겠는데 뭘 잔치 오라 그러냐. 그만큼 지금은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골골하다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사극에서 보게 되면 역질이 돌아왔다 그런 말 하지요. 역질이 돌아왔다는 건 장티푸스와 세균성 기질, 홍역 이런 것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래 못 살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암이 없었겠냐. 암이 걸리기 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로? 소화기나 호흡기를 인해서. 그럼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지금은 두 번째 연상기법을 해오는 거예요. 건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진되는 거예요. 건강이 증진되다 보니까 세 번째 뭐가 돼요? 수명. 이걸 수명 이걸 생명이죠. 연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거냐면 80은 다 사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 지금 20대는 아마 100세를 산다 그럴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멀고 부지런히 저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래가 없다고 치면 인생은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알뜰살뜰 공부 같은 것 할 필요 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인생이라는 건 다 생로병사는 있지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벌고 또 그게 희망이 있어야 사람 사는 것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뭐가든 열심히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어렸을 땐 그 말을 몰랐어요. 젊음이 좋다. 그때 왜 희망이 있으니.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자격증 딸라 그래도 아니 누가 이거 따가지고 뭐 할 것인가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할 뭐가 있다 자리가 있다는 거지. 이게 아 그런 거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연상기법으로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건강이 증진됐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수명이 짧던 것이 지금 뭐가 연장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연상기법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상의학은 뭐가 되는 것인가 치료하러 가는 거죠. 예방하러 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진단이 있죠. 그럼 공중보건 진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통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보건통계. 그럼 보건통계를 가져가는데 또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그럼 보건통계가 아까 우리 맨 끝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것과 자세히 할 거지만 지금 여기는 오늘 하는 지금 첫 시간은 지금 이 공중보건학을 윤곽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거를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쭉 얘기를 읊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럼 보건통계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영아 사망률. 두 번째 신생아 사망률, 세 번째 모성 사망률, 네 번째 발생률, 유병률 이런 것들이 다 보건 통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찍어라 하려면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인데 그럼 영아 사망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지울게요. 영아 사망률은 어떤 거냐면 잘 봐보세요. 이거는 뒤에 가서 할 건데 그냥 들어보세요. 율. 이건 똑같은 의미예요. 유리냐 리으냐 이 차이가 아니고요. 그 다음 비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는 나중에 한번 할 건데 비라는 것은 분모에 들어간 것이 분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A분의 B 또는 B분의 A 이게 분모에 들어간 것이 분자에 안 들어가는 거 B예요. B라고. 그런데 율은 리을이냐 이응이냐 이 둠 법칙이 아니고 A 플러스 B분의 A 분모에 들어간 것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뭐라 그래요? A 플러스 B분의 B. 이게 이면 유래 개념이에요. 유래 개념이라고. 그럼 이제 요거는 통계 가서 한번 있을 텐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울게요. 영아 사망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공식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영아 사망률은 이응해도 되고 리을해도 돼요. 분모가 또 분모 분자 모르지 마시고 밑에 있는 게 분모고 위에 있는 게 분자예요. 그러면 분모는 일명 출생수예요. 출생수. 그 다음에 분자는 영아 사망자 수예요.
영화 사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또 잘 보세요. 옆에 쓰는 상수, 요 옆에 쓰는 거를 상수 그래요. 옆에 쓰는 걸 상수 그런데 상수가 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어떤 통계마다 쓰는 의미가 틀려요. 그런데 여기다가 10에 100을 쓸 수도 있고 만을 쓸 수도 있고 1000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아 사망률은 WHO가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이 나라가 우리 건강한 나라인가 이 나라가 보건 상태가 좋은 건가 아는 거를 가지고 평가할 때 보건 통계를 가지고 가는데 보건 통계 중에서 WHO가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전 세계가 똑같이 영아 사망률은 10의 3승. 이게 10의 3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1000이에요. 1000을 뜻한다고. 그럼 1000이라고 쓰죠? 1000을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관행상 이게 옆으로 가서 동그라미가 3개부터라는 거죠. 그러면 100이라는 건 그럼 뭐라고 하느냐? 동그라미가 옆에가 2개부터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계에선 써요. 관행이에요, 이걸. 그래서 1000이 꼴 10의 3승. 첨자로 붙인다는 거죠. 그럼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분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10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승하게 되면 첨자 붙으면 1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분의 1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분모로 가서 동그라미 숫자가 붙었다는 거죠. 이건 어디가 써먹느냐? 환경위생과 써먹는 것이고 여기서는 주로 마이너스 첨자가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행상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상수 그래요. 상수. 상수인데 상수를 1000을 써도 되고 만을 써도 되고 10만을 써도 되는데 영아 사망률은 모든 나라가 일명 뭘 쓰는 거예요? 1000을 쓰는 거예요. 됐어 이거. 이게 상수예요. 그럼 영아 사망률은 무슨 뜻이냐면 1000명 태어나서 이 의미예요. 이 상수랑은 그거예요. 1000명 태어나서 몇 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나라가 잘 사나 못 사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WHO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가입했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많이 가입됐잖아요. WHO가 가만히 보니까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10명 이하로 죽으면 그 나라는 경제가 올라갔더라는 거, 보건 상태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걸 몰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지만이 위생이고 뭐고 신경 쓰는 거. 잘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이것이 똥이에요. 똥이라고 예를 들어서 분뇨인데 똥인데 여기에 뭐가 똥이 있는데 파리들이 후진 국가 많거든. 여기 세균성 이질은 쉬제라 다이센트리아다 이것도 맡아놓고 나기 때문에 그럼 영어가 쉬제라 다이센트리아면 우리가 영어가 있는 곳엔 영어가 안 어렵지만 또 스펠링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앞자만 해보면 돼요. 쉬제라니까 SH로 시작될 것이고 다이센트리아가 D로 시작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찍으면 돼요. 우리가 주관식으로 낸다를 썼어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럼 중얼중얼해서 내가 읊었던 것들을 본인들은 한글로 써놓고 나서 대충 눈여겨 해서 찍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균성 이질 똥을 세균성 이질은 설사가 나요. 본인들은 위생적인 국가에 자랐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데 우리 때는 맨 후진국에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맨 이때쯤 되게 되면 시골에서 똥천지예요. 왜냐면 길도 좁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사 나는 것들을 본인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화장실 배탈 안 변비가 있는 사람 모를 거예요. 근데 배탈 자주 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배 아픈 거 못 참죠. 그죠? 화장실 갈라 할 때 화장실 없으면 하늘에 별이 번쩍번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세균성 이질로 인한 설사가 쭉쭉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똥을 마렵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화장실 찾을 그런 시간이 돼 안 돼요. 그럼 이제 아무데나 싸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똥이 있어. 세균성 이질 똥이 있는데 세균성 이질 똥에 쉬제라 다이센트리아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파리가 돌아다녀. 근데 이 옆에 빵이 하나 있어. 이렇게. 빵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며칠을 굶은 거냐면 2주를 굶었어요. 이 어떤 애가 2주를 굶었어. 2주를 굶었는데 이 똥 옆에 있는 빵떡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안 죽고 이 빵떡을 안 먹으면 죽어. 근데 먹으면 세균성 이질은 걸릴 수가 있어. 그렇다고 치면 본인이 2주를 굶어서 죽게 된 그 아사 상태예요. 그러면 똥 옆에 있는 빵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일반적으로 본능적으로 먹어요. 먹지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본능 해결 안 됐다 그러면
뭐가 되냐? 본능적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위생적으로 자란 학생들 같으면 들어오라 그걸 먹어?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똥 옆에 있는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먹지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위생이 지저분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옆에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위생적인 국가에 자란 사람은 배가 부르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생적이지 않는 나라는 경제가 일단 낙후됐으니까 환경위생도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빵을 안 먹으면 죽는다면 100이면 100명 먹어요. 먹는다는 거죠. 따라서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런 의미예요. 10명 이하로 죽었다는 것은 WHO가 보니까 위생상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위생상태가 올라갔다는 것은 경제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올라가면 아기뿐만이 아니고 모체까지 엄마의 건강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HO 가만히 보니까 10명 이하로 죽는 나라를 보니까 일단 경제가 올라갔다. 경제가 올라가니까 보건상태도 올라갔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지만 위생도 신경 쓰는 거지 아까 똥 옆에 있는 빵 같은 거를 안 먹는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체의 건강, 지금은 임신하게 되면 엄마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여왕 대접 받지요. 근데 우리 엄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기 낳고 나서 점심도 점심에 때 이게 산먹대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70년, 80년대 이때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뭐가 돼요? 아기 가지면서 여왕 대접 받으니까 아기도 건강하길 낳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산모들도 여러 가지 산후병에 시달리지 않는 거죠. 그다 보니까 WHO가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거가 10명 이하로 되게 되면 경제도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모의 그러니까 모체의 건강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나올 건데 일반적으로 하나 찍으라면 이걸 찍는 게 보건통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은 뭐가 하는 거예요? 임상검사죠. 그러니까 일명 거기 청진기 가지고 심장 뛰나 안 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압 높은가 안 되나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검사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임상의학을 중요 표시했어요. 다 공중보건학에 중요 표시했어요. 공중보건학에 중요 표시했다 했죠. 그럼 이걸 뭐라는 거냐? 임상의학은 여기에 비교 대상으로 이것들을 공중보건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윈슬런 교수 보세요. 윈슬런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920년에 공중보건 정의를 첫 번째 이거 채워넣기도 하셔야 돼요. 조직적인 중요 표시하고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 노력 혼자 안 돼요. 공중보건을 공동으로 노력한대요. 공동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끊어보세요. 끊고 끊으라는 게 끊으라는 거죠. 질병을 예방하고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수명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인가? 이거 반드시 외우라 했던 거죠. WHO가 얘기한 건강의정의 외우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공중보건학의 정의도 외우라 했던 거죠. 그럼 윈슬러 교수는 어떻게 외우느냐?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학의 정의도 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외울 것인가? 어차피 WHO가 정의한 건강의정의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 공중보건학의 목적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윈슬러 교수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윈슬러 교수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 이꼴 생명 연장은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윈슬러 교수의 정의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중보건학에서 순서를 우리가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수명 연장이라면 1번과 3번이죠. 1번과 3번 공중보건학에 1번과 3번이죠. 근데 1번과 3번을 또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거죠. 이꼴 생명을 연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O가 얘기한 뭐예요? WHO의 1번과 뭐가 돼? 2번이죠. 1번과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효율을 증진시키고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WHO의 건강의 정의 1번과 뭐가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 이거죠.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WHO의 건강의 정의가 육체적 정신적 효율인데 사회적 효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시켜서 다 외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다 잘 집어넣는 게 윈슬러 교수는 사회적 효율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됐죠? 그러면 다 외웠지요? WH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공중보건학의 목적에는 예방인데 이걸 3대 요소 이꼴 3대 인자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소화기는 그래서 후진 국가에서는 소화기랑 호흡기가 만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린 지금 잘 사니까 여기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 못 들어본 이유가 왜 그런 것이냐.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본인들을 엄마한테 물어보게 되면 다 아마 예방접종 철저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똥꾼 화장실도 없고 다 수돗물 안 먹고 한강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강물을 먹는다 그러면 뭐 저 미쳤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후진 국가에는 소화기가 만연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본인들이 많이 들어본 게 일명 당뇨병이 걸렸네, 고혈압이 걸렸네 이런 거 들어왔지. 일명 홍역으로 인해서 어떤 애, 장티푸스 걸려서 어떤 애, 그 다음에 뭐 세균성이 지는 어떤 애 이런 말 못 들어봤지요. 그러면 선진 국가는 우리가 부병이다 이런 말 한다. 주위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옛날에 임금님들이 당뇨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뇨는 잘 먹고 그래서 일명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다. 유전도 있지만 그랬는데 조선시대 때는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걸린 사람들이 부잣집 사람들만 걸렸지 서민들은 택도 없죠. 그런 거 근처도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를 봤을 때 잘 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는 예외고 우리가 고혈압 당뇨가 많은 거예요. 호흡기 소화기는 후진 국가에서 많이 걸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공중보건학청의 윤순호 교수가 했죠. 그럼 윤순호 교수는 공중보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거기 보게 되면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개인위생교육, 질병 조기 진단, 치료. 근데 치료는 조기 치료지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조기 치료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의료 및 간호봉사의 조직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 노력하라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외워지냐? 그게 아니에요. 공중보건 했던 걸 우리 위생사 대비해서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환경위생하죠. 감염병.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감염병 할 것이고 위생교육 할 것이고 질병 조기 진단할 것이고 이 치료는 우리가 간단한 치료를 뜻하는 거지 암 치료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공중보건학과 비슷한 거 보세요. 비슷한 용어에는 거기에 예방의학이 있고 위생학이 있고 사회의학이 있고 건설의학 포괄보건의료가 있는데 여기서 아닌 것 찾아라면 내가 아까 임상의학 그랬죠. 공중보건학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상의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상의학 나오면 얼른가 틀린 걸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놨던 거예요. 아까 우리 공중보건학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랬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WH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공중보건이냐 그러면 예방의학이에요. 알겠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 끝났고 여기에 관한 것들을 외울 수 있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앞에서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 정의 사회적 안녕 반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누가 된다? 지역사회 전체 주민. 단위는 뭐가 돼요? 지역사회. 지역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목적은 뭐가 되는 걸? 하나 찾아라면 예방이고 그 다음에 더 세 가지 찾아라면 질병을 예방하니까 아까 장티푸스 물소독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올라간 것이고 건강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된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진단은 보건통계를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임상의학은 외울 것도 없고 그런 다음에 윤순호 교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 공중보건학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 연장 또는 생명 연장이고 그런 다음에 WHO가 얘기한 육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다. 이러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네. 그리고 공중보건학과 비슷한 학문에서 아닌 것 하게 되면 임상의학을 아니다. 그리고 다 찾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WHO는 언제 발족된다? 1948년 4월 7일 날 발족됐다. 따라서 4월 7일 뭐라 한다? 세계보건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실강은 바로 질문해도 돼요. 실강은 바로 질문해야지 동영상 하시는 뭐가 궁금한지 아는데 동영상은 다 듣고 하라는 거예요. 실강은 바로 질문하세요. 그래야지 동영상 하시는 뭐가 궁금하겠구나 알아서 보충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26페이지 했죠? 10분을 쉬었다. 27페이지를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